틀림없어 그렇지 않아
애들이 모두 토니를 찾고 있어. 다 같이 가게에서 토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겠어. 안 돼. 거긴 너무 위험해. 넌 먼저 웨딩샵에 가 있어. 내가 토니를 만나서 그리로 보낼게. 고마워 언니. 참고? 신호가 참고 있다는 얘기도 손... 아저씨가 하시겠대. 뭐가 무서워서 참고에 숨어있어. 아마 너처럼 빨리 도망갈 수 없나 보지. 다들 쓸데없는 소리 그만 좀 해! 그래! 이제 꼭 신호나 착각한 놈들이 아니더라도 경찰들이 쳐들어올 거야. 모두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. 너희들은 일길거리 집어들어. 빅딜! 어. 정박수에 붙을 거야. 알겠어. 살아? 넌 나가서 신호나 다른 후회들이 되는 소리 모르는지 살펴 알았어. 닭 아저씨를 만나러 왔어요. 여기 없어. 어디 계시죠? 아마 은행에 돈 맡기라고 하셨을 텐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강도라도 들이닥칠까봐 겁이 났지. 은행문은 이미 닫았어요. 어디 계시죠? 또 모르지. 보다 삐쩍 마른 몸이라 은행 문 틈으로 빌딩 꺼들어갔어. 그러다가 중간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. 이거 어쩌나. 그럼 모두 쉴지도 모르겠네. 부에나스 노체스 리타! 세뇨리타! 오! 여기! 어디 가시나? 참고해요. 다 아저씨를 만나야 해요. 여기 없다고 말했을 텐데. 직접 확인하겠어요.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으니까 사기나 도둑질을 하지. 사람들이 뭐 욕하지 마. 아이고, 거창하게 나오시네 이런 무식한 총이. 생긴 게 깜깜하니까 눈에 되는 것도 없으신가 보네. 날 화나게 하지 마! 자, 자! 검둥이 여우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지나가시죠. 지나가시죠. 그를 왜 여기서 찾지? 여기 있는 거 다 알아. 죽겠다고 누가 그래? 쟤를 다루던 여자가 어느새 친호의 하수인이 되셨나. 난 더 오래 왔어. 친호가 해치지 못하도록. 오! 푸에르토리카 놈들의 개집이 우리를 놓으시겠다고? 대원님이 그리우시자 보지. 불쌍한 베르나르도. 우담 속에서 드디어 진실을 깨닫고 통곡하겠구나. 이 여자야. 그대 이름은 짱냐! 너희들이 길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도 난 침이나 뱉고 지나갈 거야.
도망가! 아! 이건 나! 너희 그 잘난 미국 친구에게 똑똑히 전해! 그 살인자 놈은 다시 말해야 못 만날 거고 진호가 그 둘의 관계를 알고는 마리아를 싹 죽였다고! 대체 언제까지 서로 죽고 죽이며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냐? 너희 세상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! 이 세상은요 원래부터 쓰레기였어요! 짐승기 같은 새끼들 당장들 가게 싸가! 아이씨! 아니에요 아저씨, 정말이에요. 마리아랑 저 말이에요. 애들을 낳으면 아저씨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거예요. 딸들까지 모두요. 그러니까 우리 집에 꼭 놀러 오세요. 제발 정신 좀 차려. 전쟁이나 다 하려는 거냐?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.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고. 이 나이 먹은 것들이 젊은 것들 시체 더미 속에 살아간다는 상상해봐라. 더미, 제발 그만 둬. 너희 지금 너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모르고 있어! 아저씨, 곧 끝나요. 아저씨도 저를 좀 이해해주세요. 마리아처럼 아저씨도 저를 좀 이해해달라고요. 이해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되돌아오니? 너무 늦었어. 넌 이제 구원받을 수 없긴 했다고! 아니요! 전 다시 태어날 거예요. 마리아만 곁에 있으면 아저씨만 저를 이해해주면 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.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! 사랑은 너 지금보단 강하지 못해! 넌 사람을 죽였어!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! 아저씨... 무슨 일이에요?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. 마리아가 죽었네. 친구가 그들 관계를 알고 잘못 살았네. 도니! 도니!
사람이 아니어야 돼. 내 믿음이 부족했나 봐. 그렇지 않아요, 토니. 이게 네가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아. 그래요. 우리 같이 떠나요. 우린 할 수 있을 거야. 해낼 거야.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함께 달려가요.
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멘트를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늦었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 이번 제1회 한국예술원 졸업 공연에 이렇게 찾아준 관객 여러분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공님한테는 이렇게 이 무대를 완성하기까지 도움 주신 교수님들과 제 친구들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 박수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학생 연출 한지은 무대 감독 음향의 김요한, 실용음악가 김현지, 최진영, 박철진, 최지연, 음악 플레이어의 김요한, 그리고 이 멋진 세트를 만들어준 우리 무대미술과 학생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지도해주신 교수님들이십니다. 너무나 멋진 안무의 김정열 교수님. 나정윤 교수님, 멋진 무대와 조명을 해주신 방한석 교수님, 마지막으로 저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멋진 뮤지컬을 하게 해주신 연출의 노우성 교수님.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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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